안녕하세요.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면 지구에 있는 이온을 이 호수를 통해서 이제 집 안에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을 한번 데워서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했더니 엄청 좋네. 따뜻한 물로. 맨발 걷기를 하면 그냥 뭐 아무 때서나 다할수 있겠네. 이 선은 지금 어싱선입니다. 어싱이란 지구랑 내가 만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물을 붓고 해가지고 공기가 훨씬 많이 살펴요. 너무 좋네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추천사람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밑에 바닥도 부심하고 이제 또 태양이 있으니까 좋아요. 훨씬 이렇게 하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하든지 뭐 책을 보고 하든지 그렇게 이제 조금 목욕탕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일찍 그래야 되는데, 얘는 좀또 여기서 더워야 되고 이래서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해도, 뭐 저기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좋네요. 밖에 나가려면, 아이고 또 나가려면 옷도 차려입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이런 거요. 그냥 물 데웠어요. 데워다가 그리고 데워간 거샥 퍼가지고 여기서 이게 밟으니까 좋네요. 어씨, 맨발 걷기를 왜 하나 하면 어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싱이란 무엇이나 하면 지구 안에 몸이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하나 하면 내 피가 끈적끈적하고 뭉쳐있던 피가 하나하나 잘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싱이 중요합니다. 산소를 배출하는 바람이어서 아주 몸의 피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암이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건강, 뭐 녹내장, 백내장도 좋아지고 온몸이 다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니까 건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정말 운동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렇게 하면 참 좋네요. 따뜻하고 물을 따뜻한 물에다가 이거를 했으니까 여름이에요. 옷을 얇게 지구와는 저도 물이 따뜻하니까, 아니 이렇게 했다가 더울 수가. 아이고, 이거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겠어요. 몸이 흐끈해서 땀나서 좀 물을, 아니 그렇게 뜨겁게도 안 했는데 좋아요. 겨울가에 가서 몸 담그는 거랑 좀 똑같아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몸이 둥근, 밑둥근,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저기 계란단에 화장실에서 하면 운동도 해야 되고, 얘기는 여기서 운동하긴 해도 뭐, 날 꾸물었다 폈다, 꾸물었다 폈다, 이거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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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잔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또 애기를 뭐 시켰지?
발을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면 우리 많이 지저분해지네요. 우리 많이 지저분해져요. 우리 얘로 발 여기 운동하는 게 많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뭐냐 노폐물이 많이 나오나 봐요. 지금 몇 분 됐나? 5분. 제가 이게 이제 영상 찍은 지 5분 됐네. 한 5분 정도 있는데 한 10분 동안 물 담겨 있었으면 물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물이 많이 지저분해진다. 아마 또 이거는 초마했어요. 이제 하고 하면 물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 발바닥이 항상 이거 어식 운동하고 나면 찐득찐득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냥 받아서 쓰면 그냥 쉽게 일을 안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물이 지저분한 노폐물이 많이 나오네. 아이고, 그래도 운동하던 그 입사가지고 이러고 밟기만 하면 지압만 좀 밟아도 지압만 좀 밟아도 운동에 일어섰다 폈다 일어섰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으쌰. 시간이 지금 그래도 이제 한시 따뜻한 물로 했더니 지금 등에 땀이 나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대야가 좀 너무 조금 안 되고 조금 큰 대야가 좋을 것 같아요. 구멍 탈시나? 물이 멋진 집안에서 눈발 벗게 합니다. 이렇게 까보니까 바깥에 물이 치네. 이거 하고 나면 좀 까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되네. 왼발 지압도 많이 빼고 맨날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발걸어가기 내려놓고 발걸어가기 운동하면 발목 허리 허벅지 허리 있거든 다 좋아지니까
이렇게도 하고 회사도 운동 이래 해도 되겠어. 이제 구운 했어요. 그래서 맨물을 걸을 때 그 맨물 속에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 느낌만 똑같아. 지금은 이제 물에 들어온 지 10분 됐네. 10분, 11분 됐으니까 방법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